자,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프 이재환입니다. 역시 또 이번 MSI가 끝나고 물론 황브리그의 자리는 뺏겼지만 또 서머를 하고 이제 월즈를 하고 하면서 이제 또 우리 또 탈환할 거니까 작년에도 뭐 MSI야 뭐 예? 작년뿐만이 아니라 MSI가 저희랑은 좀 인연이 없네요. 예, 저랑은 인연이 좀 있었는데 자, 오늘 우슐랭 가이드는 2023년 서머 미리보기입니다. 미리보기 이번 우슐랭 가이드 역시나 또 삼성 오디세이 네오와 함께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들어가게 됐고요. LCK 서머 일정, 로스터, 패치, 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예측까지만 간단하게 훑고 끝낼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트위치 라이브와 유튜브에서 저희 삼성 오디세이 네오 모니터, 어떤 모니터죠? 바로 떵떠덩! 삼성 오디세이 G4 모니터를 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LCK 서머 일정 및 결승 개요부터 먼저 파악을 할 건데요. 제가 자료를 어제 준비를 해가지고 크게 찾지를 못해서 간단하게 LCK 공홈에 올라와 있는 요 사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6월 7일 KT 하나생명 D플러스 기아 샌드박스전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 T1은 9일날에 하나생명과 경기가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갑니다. 쭉쭉 가서 똑같이 월화시고요. 8월 20일에 그랜드 파이널 결승이 있다는 거, 네, 요거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결승은 대전에서 열립니다. 대전에서 8월 18일부터 팬페스타 시작이고요. 8월 20일에 19, 20일에 결승을 하게 됩니다. 대전,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서울에서 차 타고 하면 2시간? 교통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래쪽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제 강릉에서 했을 때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이거 팬페스타가 진짜 재밌거든요. 팬페스타 여러분들 진짜 와보셔야 돼요. 만약에 T1이 결승을 가면 배준식이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진짜 그 팬페스타 현장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저번 시즌은 배준식이 가가지고 만약에 T1이 결승을 가면 그렇다는 거고요. 간단하게 또 대전에서 결승이 열리니까 대전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겠죠. 제가 그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대전하면 유명한 거 역시 뭐가 있냐? 바로 성심당이 있죠.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해요. 튀김소보로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뭐 56년에 대전역 앞에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대전 외에는 분점이나 가맹점이 없다는 또 대전 프랜차이즈죠. 대전의 명물, 대전의 자랑 성심당 한번 가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대전의 자랑. 자, 대전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 이글스가 있죠. 대전의 자랑. 요새 또 괜찮잖아. 요새 하나 이글스 또 괜찮잖아. 방금 만루 홈런 쳤어? 역시 대전의 자랑. 또 하나 이글스가 있는 99년도에 우승을. 그러면 99년이면 조금 멀긴 한데 아무튼 대전의 자랑이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대전의 자랑이 하나 더 있죠. 하나생명 바이퍼가 있죠. 왜 노잼이야? 왜 에바야? 이거 대전역 그거 나오면서 그거 한 거 아니야? 이게 왜 박도현 선생님 정도면 대전의 자랑이지. 월즈 우승자의 저희 한국 LCK에 얼마나. 그래, 대전역 나오면서 사인한 그거잖아. 특히 또 우리 박도현 선생님 누적 기부액 1억을 돌파한 아너소사이어티에 밝히고 싶지 않았으나 젊은 층에 영감이 되고 싶었다. 이게 박도현 선생님 이 정도면 대전의 자랑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예, 대전의 자랑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대전의 자랑. 강선구가. 강선구가. 저희 또 대전의 자랑. 저희 또 대전의 자랑 강선구가 있습니다. 또 롤드컵 우승도 했고 대전에서 롤드컵 우승자가 두 명이 나왔어요. 박선생님이랑 선구랑. 선구도 월주 우승자예요. 이상혁은 어디 출신이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부천 출신 또 이재환도 있긴 해. 부천 이제 김연아, 이하이, 이재환.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년 확정 로스터 한번 더. 자, 그래서 23년 서머 확정 로스터고요. 사실 로스터를 굳이 봐야 되나 싶기는 했는데 또 변경점이 있는 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쿼드 선수가 이제 DRX에서 미드를 뛰었었죠. 쿼드 선수가 방송하다가 농심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피에스타 잘렸냐고요? 아닙니다. 잘리지 않았습니다. 로스터에 남아 있습니다. 쿼드 선수와 피에스타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이번 LCK에 좀 더 농심이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 이게 초반 스타트는 좋았는데
뭔가 이 신인들의 한계를 좀 깨지 못한 느낌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도 많았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랬는데, 이번에 쿼드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런 본인의 그런 장점들이나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좀잘 전수해주면 농심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DRX가 또 많은 분들이 좀, DRX 로스터 보고 깜짝 놀랐죠? 여기가 조금 쉽지 않죠? 라스칼 크로코, 주한, 예후 선수, 그리고 페이트, 아이고, 빠덕 선수가 있는데, 뭐, 서브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로스터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DRX의 이번 썸머의 행보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잘 해봐야겠죠? 뭐, 어떤 그런 내부적인 그게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브리오는 그대로 가게 됐고요. 모건, 엄티, 카리스, 헤나, 에포트. 그리고 광동 프릭스도 그대로 가는데, 이번 시즌 광동 프릭스가 좀 기대가 많이 되죠? 아! 맞다! 브리온 바뀌었다! 오케이, 브리온! 또 브리온이 이번에 그, 오케이 저축은행과 스폰서십을 체결을 해서, 이번 시즌부터 다시 오케이 브리온이 됩니다. 뭐, 유니폼도 기대가 많이 되고, 지켜볼 맛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은리온이 됐습니다. 예. 은리온이 됐고요. 그리고, 광동 프릭스인데, 광동 프릭스가 저번 시즌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시맥 감독님께서 서머에 오시라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서머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진짜 서머가 됐으니까. 그리고 모하미 형도 당연히 여기 남아 있습니다. 모하미 형도 당연히 남아 있어요. 준 선수랑 모함 선수랑 아마 주전 경쟁을 쭉쭉 하겠죠. 각자의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많이 되고. 다음으로 센박에 테디가 왔습니다. 테디 선수가 한 시즌 정도 쉬고 센박에 들어왔다. 아무튼 그래서 테디 선수가 또 이번에 센박에 들어왔고, MB형은 이제 LPL로 LGD로 갔기 때문에 LGD로 떠난 MB형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샌드박스가 저번 시즌 스프링 시즌 바텀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이도 잘했고 MB도 잘했고 둘다 잘해서 좀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MB형이 빠지고 테디형이 들어오면서 과연 이번 시즌 또 어떻게 될지도 기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해? 잘하는데 2연패야? 뭐 리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그 다음으로는 쭉쭉쭉 똑같습니다. 킹겐, 클리드, 제카, 바이퍼, 대전의 자랑 바이퍼와 라이프가 있는 또뭐 하나생명도 있고, 칸케, 쇼, 뎁켈로 그대로 가는 또 D플러스 기아도 있고, 이제는 좀 이름이 좀 입에 붙죠? D플러스 기아. 다음에 기커, 비에리, KT도 그대로 가고요. 젠지도 도란, 피넛, 초비, 페이지, 딜라이트 그대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T1까지 제우스, 오너, 페이커, 쿠마요시, 캐리아 그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패치노트 MSI 이후에 패치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되는데요. MSI가 13.8로 진행이 됐고, 썸머는 13.10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라이브는 13.11이죠? 13.11에 좀 패치가 되게 많았는데, 다행히 그거는 빠지고 13.10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게 그 패치 중요한 패치가 일단 이렇게가 있습니다. 유미, 밀리오, 니코 이거 세 개가 챔피언을 좀안쓸것 같으면 이거를 제가 안 갖고 오겠는데, 요 챔피언들이 지금 거의 0티어 챔피언들이라, 그래서 얘네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서 제가 어떻게 갖고 왔냐면요. 그냥 패치노트 하이라이트를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글로 설명하면 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영상으로 같이 시청하시죠. 자, 영상으로 보시죠. 소환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협곡의 패치노트 배혜지입니다. 오늘은 13.5 패치 소식으로 요거 그냥 유미만 보세요. 유미만. 13.5 유미가 패치 조금 주요 내용입니다. 변경이 좀 됐기 때문에. 반짝 친구를 찾으러 온 고양이 유미 리워크입니다. 패시브는 유미가 챔피언을 이제 공격하거나 실드가 스킬을 생기는 게 아니라 정지시키면 체력을 체력을 회복합니다. 회복하는 스킬인데요. 유미가 적을 공격하고 4초 안에 아군에게 밀착하면 그리고 아군도 아군에게 가면 회복됩니다. 체력을 채워줘요. 유미가 밀착 상태라면 아군이 챔피언이나 미니언을 처치할 때마다 우정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우정이 자원을 가장 획득하고요. 높은 친구는 유미의 단짝 친구가 되어 유미가 유미가 약간 더 좋아졌어요. 밀착된 그래서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Q 스킬입니다. 유미가 미사일을 소환해 자, 처음 Q가 똑같다고 적중한 적에게 생각하시면 안 마법 됩니다. 피해를 입히고 일정 시간 동안 적을 분화시키는 스킬인데요. 밀착 상태에서 사용하면 직선으로 가속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미사일을 조정할 수 있고,
가속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 나 옛날 거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강력한 카르르탄을 사용할 수 있겠죠? W 스킬입니다. 이전에 적응형 능력치 상승 효과는 사라졌지만 W의 공격력, 주문력 상승 사라졌는데 대신에 오닛의 피가 찬다는 놀라운 사실. 이 스킬은 유미가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얻고 공격 속도가 증가하며 이는 실드의 공속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동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스킬인데요. 유미가 밀착 상태일 경우엔 심지어 만화까지 회복을 시켜준다는 점. 적용되며 만화까지 회복해줍니다. 궁극기입니다. 유미가 일정 궁극기는 속박이 삭제됐지만 속박이 상대 삭제되고 이제 방향 조절이 가능하고요. 적중한 적은 적은 슬로우가 걸리고 아군은 체력이 차는데 체력 초과량은 실드로 바뀝니다. 또한 이제 대단원을 맞은 아군은 피차는 거 보이세요? 단자 친구는 더 많은 체력 회복과 함께 추가 방어력, 마법 저항력을 얻게 됩니다. 큐스킬의 변화로 초반 견제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피격 판정이 좁아져가지고 아 이거 순당무님이 인터뷰하셨네. 적응형 너프도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미의 새로운 패시브인 단짝 효과가 생각보다 중요해 보여서 바텀에서 천천히 파밍을 하고 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야를 잡거나 오브젝트 타이밍 때는 정글을 타고 다닐 수 있겠지만 뭐 아무튼 단짝... 뭐 여기까지 뭐 그래서 유미가 이 다음에 있을 메타 예상에서도 좀 짚어드릴 건데 유미가 초반 라인전이 조금 뭐 그럴 수는 있어도 지금 제리 유미가 됐든 뭐 유미 플러스 알파가 좀 약간 사기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3.6에서 또 들어온 밀리오죠. 밀리오도 보고 가야 됩니다. MSI 기간 동안은 유미랑 밀리오랑 니코가 글벤이었기 때문에 썸머 시작하기 전에 대충 한 번씩 보고 갑시다. 협곡의 패치 노트 대해집니다. 오늘은 13.6 패치 노트로 찾아왔습니다. 13.6 패치 주요 내용입니다. 얘는 천상계 솔랭에서도 아군에게는 온기 라인전이 사기인데 한타가 사기돼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APL에서는 뱀빙률이 거의 98%인가 뭐 그 정도에 육박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챔피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상을 불태우도록 하는 스킬입니다. Q 스킬입니다. 밀리오가 공을 차 적중한 적을 뒤로 밀쳐내는데요. 공은 적중 시 대상 뒤로 튕겨나가며 튕겨나간 공은 충돌한 영역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둔화시킵니다. W 스킬입니다. 밀리오가 아군을 강화하는 온기를 생성합니다. 구역 안에 있는 아군은 체력을 회복하고 체력 회복에 공격 사거리 증가죠. 따뜻한 밀리오 곁에 머물러 보세요. 이 스킬은 아군 한 명에게 보호막을 부여해 잠시 동안 이동 속도를 높여줍니다. 궁극기입니다. 밀리오가 범위 내에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군중 제어 효과를 제거합니다. 추가로 아군에겐 3초 동안 강인함이 부여되는데요. 이제 차가운 CC는 밀리오의 따뜻함 앞에서 CC 해제 요런 또 사기 챔피언이 들어왔다. 그래서 밀리오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니코가 있죠. 니코도 중요합니다. 니코도 미드 대회에서는 미드를 좀 많이 쓰는데 거의 니코도 뱀픽률이 90몇 프로 되는 요것도 사기 챔피언이어가지고 니코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소환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협곡의 패치 노트 배혜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미, 밀리오, 니코 리워크된 세계 챔피언이 티어가 진짜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니코. 니코의 변신은 무죄. 이제 협곡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세요. 니코 리워크 소식입니다. 니코의 패시브는 아군 챔피언만 변신 가능하던 것에서 몬스터, 미니언으로 변신이 된다는 점.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와드로 변신해가지고 수정초 앞에서 기다리다가 수정초로 변신해가지고 그 야가오엠 그거 봤어? 바로 낚시하는데 수정초로 변신해가지고 상대 블루 앞에 서 있다가 에? 미니언이 왜 일곱 마리지? Q 스킬은 추가 폭발 마법 피해량이 조정됐는데요. 마법 피해량 조정과 함께 스킬 범위가 증가했고 몬스터 대상으로 추가 피해를 입도록 몬스터 대상 추가 피해가 생겨서 몬스터 대상 추가 정글 니코도 기록이 있긴 해요. 대회에서 이제 분신의 이동 방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W는 이동 방향을 변경할 수 있고요. 스킬, 감정 표현, 귀한 모션 등을 따라한다고 하니 니코의 릭트쇼 한껏 더 정교해지겠는데요. 이 스킬은 마법 피해량 수치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궁극기는 재사용 대기 시간 궁극기가 실드가 사라진 대신에 에어본에 저렇게 좀 바뀌었어요. 실드를 부여하지 않지만 네?
너프만 이야기하냐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적들을 공중에 띄우고 기절시키는 효과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궁극기라면 한타할만 나겠죠? 무피해, 무피해. 이번 니코리어크 정말 마술 같지 않나요? 이렇게 화려한 속임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소재로 변하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변하는 것과 아니, 아예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겠죠. 마술사를 들어가지고 인터뷰를 하자. 마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일상적인 것으로 바뀌는 게 조금 더 신기하지 않을까. 아니 왜 주표현이랑 인터뷰하냐고. 작은 변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더 큰 효과를 낸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에딘버러 페스티벌이라는 거리 공연 축제가 있어요. 거기서 한 8년 정도 계속 1등한 사람이 퀵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옷을 바뀌는 형태의 공연을 하거든요. 그게 옷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인격도 바뀌어서 그 사람 나중에 아 여기까지. 나랑 동갑이야? 준표현이랑? 아 진짜? 아 96년생이죠? 아 친구야. 근데 내가 그 조금 동안이기는 해요. 아니 진짜 나 28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13.9에서 9였냐 10이었냐에서 들어온 이제 아이템 조정까지 있는데요. 아이템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템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요거 게임 안 하시고 리그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 좀 잘 읽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뭐 수치나 그런 거를 텍스트로 적어오면은 더 보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영상으로 아니 날먹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배려해드리려고 제가 이거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수치로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었죠. 1일 특별 앵커 엠비션입니다. 네? 오늘은 13.10 패치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나왔고 하니까 13.10 패치 주요 내용입니다. 원거리 딜러 챔피언들에게 주문력 개수가 추가됐습니다. 아크샨, 칼리스타, 킨드레드 이게 왜 추가됐을까? 자세한 내용은 공식 쇼츠 영상 조금 있다가 아이템에서 확인할 수 내용이 나옵니다. 왜 원거리 딜러에게 주문력 개수를 추가했을까요? 의미 있게 들어왔거든요. PCM보를 취재한 결과 아이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템 대격변 소식입니다. 먼저 원거리 딜러 아이템 변경 사항입니다. 등급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자, 이거 잠깐 멈춰서 보셔야 되는데 구인수, 나보리, 인피가 신화템으로 갔고요. 요 크라켄이랑 철각궁이 강등 당했습니다. 요 친구들. 구인수의 경로검은 조합식이 변경되면서 공격력과 주문력이 추가됐습니다. 공격력 주문력이 추가됐습니다. 구인수 마법 피해를 입히도록 변경됐는데 그래서 AP 개수가 들어온 거예요. 구인수 갈만한 챔피언들 8% AP 개수 좀 올릴 수 있다. 최대 4회 중첩됐을 때 만들어지겠다. 추가 피해 효과가 발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크라켄 학살자는 등급이 내려간 만큼 크라켄 강등됐고요. 기존 세 번째 기본 공격 추가 피해가 보정 피해 이거는 근데 그 다음 패치에 또 패치가 되더라. 크라켄 조정됐는데요. 대신 6초 이내에 동일한 대상에게 11 버전에서 물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마법 피해라는 거? 아직은 마법 피해예요.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태틱의 단검 전기 충격은 충전 상태로 공격 시 적에게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고 다수의 대상에게 연쇄 적용되는 효과인데요. 자, 스태틱이 들어왔다. 미니언을 대상으로 이거 스태틱이랑 잘 맞던 챔피언들 또 안길 만한 내용이죠. 번개 주의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타 다른 원거리 딜러 아이템 변경 사항은 공식 패치 노트. 자, 요거 잘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돌풍은 신화템으로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나보리, 인피, 구인수, 돌풍 4개가 신화템으로 남아있고 고속연사포가 비용 증가하고 공속이 감소되고 공격력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루난도 좋아졌고요. 철각궁 내려오면서 뭐 비용이 감소가 되면서 뭐 조금씩 너프가 된 부분 좀 변경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거 싹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폭풍갈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다 보일 필요 없고요. 폭풍갈퀴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보통 1코어로 폭풍갈퀴를 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하위템이 그 절정의 화살로 바뀌면서 각이 되게 편해진 거 플러스 충전공격을 하면 상대 이속을 깎는 게 아니라 내 이속을 증가시키는 효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의미가 좀 큰 버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1코어로 많이들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키레이 아이스의 파편 이거 중요한데 이게 공속에서 공격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첫 템으로 간다고 트롤 아니라는 점 당근이 좋아졌습니다. 공격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암살자 아이템도 등급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무가 신화템으로 왔고요. 요무의 가발이 떨어졌습니다. 요무도 이동할 때마다 힐 해제와 적당 이동 속도를 얻는 효과가 추가됐는데요. 최대 중첩 시 물리관 통력을 얻고 상대 챔피언을 공격해도 3초 뒤에 고유 지속 효과가 해제된다고 하니까 요무의 유령검을 간 암살자들은 3초 안에 암살을 성공하는 게 포인트겠죠? 자개계 발톱은 고유 사용 너프 효과 대회 버전에서는 너프가 아니라는 점 고유 지속 효과 모래 공습이 추가됐는데요. 돌진, 순간이동, 대버전은 13.1 챔피언을 대상으로 다음 기본 공격이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히고 추가 피해를 입는 대상의 이동 속도를 일정 시간 동안 대폭 감소시키게 됩니다. 드락살의 황혼검은 기존의 기본 공격 강화 효과가 삭제되고 대상의 잃은 체력에 비례해 스킬 피해가 최대 15%까지 상승되도록 조정됐는데요. 여기에 챔피언 처치 시 은신이 되던 기존의 효과가 1.5초 동안 구조물이 아닌 대상에게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서포터 아이템은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서포템도 좀 후계 성배는 무비 수정과 바뀌었죠? 조합할 수 있으며 이거 이 버전은 헬리아의 메아리인가 그거 없나? 기본 체력 13.11에 들어오나 헬리아?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신규 신화 아, 헬리아 있어요? 헬리아의 메아리입니다. 아 왔네. 헬리아의 메아리를 보유한 챔피언은 적 챔피언을 공격할 때마다 영혼 파편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아군을 치유하거나 보호막을 부여하면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죠? 아부베 회복시키고 적에게는 마법 피해를 주게 됩니다. 월석 재생기도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생명력을 회복하거나 보호막을 부여했을 때 근처의 다른 아군 챔피언에게도 연쇄 적용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요거 핑퐁 되게끔 바뀌었고 아 또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이 변경됐는데 뭐 크게 보실 거는 원딜 치명타 아이템만 보시면 돼요. 뭐 이거 너무 많이 안 보셔도 되고 예, 많아요. 장신구 아이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망원형 개조가 근처 적 챔피언이 나타나면 미니맵에 신호를 보내고 자폭을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예언자의 렌즈는 최대 2회 충전되며 렌즈가 2회 충전되는 아이템으로 변경됐다는 거? 어 왜 두 번 말해지지? 예언자의 렌즈로 와드를 발견하면 그 모든 아군에게 좀... 렌즈의 위치가 공유되도록 떨어지긴 했는데 대신 재사용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지속 시간이 짧아지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미드라인이 짧다고 미드라인의 미니언들이 요것도 중요하죠. 탑 바텀의 미니언이 동시 도착한다는 거. 이제 탑과 바텀 라인의 미니언들의 이동 속도가 늘어나 미드라인의 미니언과 이게 뭔 소리냐면 도착하도록 나 다이브 좀 그만 가라. 순간 이동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강력 순간 이동으로 변화하는 시간이 14분. 왜냐면 이제 미드 웨이브를 밀고 탑 바텀에 움직이던 사용 대기 시간이 늘어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신규 그래도 난 다이브 스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징크스가 조금 너프됐다. 요거 그 후속 패치에 13.11에도 좀 너프를 하는데 13.10 버전 기준으로도 징크스는 좀 많이 좋긴 해요. 아직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사기야. 특히 이제 팀 게임에서 그래도 사기야. 그래서 요 13.11 패치까지 들어와야 좀 알 것 같다. 예, 11까지 들어와야. 근데 이게 솔랭 지표랑 대회 지표는 또 달라서 이게 11 버전 와서 징크스가 많이 구려졌다고 느끼긴 하겠지만 그래도 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원딜이 다른 원딜이 그렇다고 막 올라오고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팀 게임이라 잘 모르겠다 좀 싶기는 합니다. 뭐 칼리스타는 요거 어지럽죠. 간단하게 그냥 AP 주문력 개수가 생겼다는 거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사이온이 체력 감소량이 조금 늘었다는 거. 이것도 그 다이브 관련해서 패치인데 이거 별 의미 없는 패치. 그리고 킨드레드도 뭐 AP에 개수가 들어왔다는 거. 이거 말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즌 메타를 한번 또 좀 예측을 해볼 건데요. 저희 또 황브리그가 먼저 개막을 했기 때문에 황브리그의 데이터를 오늘 기준으로 뽑아왔습니다. 오늘 기준. 이제 우리가 이브리그가 됐기 때문에 황브리그 데이터를 좀 뽑아왔어요. 배워야지. 그래서 어떤 챔피언이 좋냐? 제가 모 프로게이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챔피언이 좋냐? 요새 뭐가 사기냐? 모 프로게이머.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카직스와 니코를 주시하라. LJ에 있는 모 정글러가 카직스와 니코를 주시하라라는 저에게 신탁을 또 내려줬고요. 그 다음으로 꿀챔이 뭐가 있냐? 요런 애들이 사기다. 루남이 그대로 사기고요. 제리 유미 그대로 사기고요. 제리 유미의 제리 룰루. 그리고 이제 밀리오는 뭔 원딜이랑 써도 다 그냥 밀리오가 사기다. 라고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모 드레이븐 장인분이 제게 또 이렇게 귀뜸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또 T1에 있었던. 네.
그래가지고 이런 챔피언들이 사기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데이터도 이 다음에 LPL 데이터도 가져올 건데 거기서도 데이터 보면서 또 말씀드릴 거가 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미드 니코 이거 답 없다. 그리고 크산테 너무 사기다. 이거 머리 아프다. 예, 바텀 얘기해 주셨던 그분이 크산테랑 니코가 사기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울프의 코멘트도 있죠. 컨디션 존나 이긴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컨디션 좋은 놈이 이깁니다. 저희가 이번에 컨디션이 좀 예. 롤은 잘하는 애가 잘한다. 뭐 아무튼 이게 뭐 그거였고 지금 황부리그에서 이제 뱀픽률 황부리그가 일단 게임을 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점은 아펠리오스가 벤은 안 당하고 픽이 진짜 많은데 승률이 30%대라는 거. 그러니까 뱀픽률 100%에 확실한 패기 챔피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다. 이게 그 지금까지 있었던 MSI랑도 좀 연계되는데 아래에 있는 제리가 아마 유미랑 유미였나 룰루였나 확실하게 제가 데이터를 체크를 했는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리가 4승 0패 100%고 징크스가 12승 5패 70%고 루시안나미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아펠리우스에 비하면 아펠리우스가 일단 다 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챔피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바이가 좀 떡상을 했죠. 바이가 뱀픽률도 높은데 승률도 엄청 높아가지고 이런 네, 챔피언들 상대하기 위한 바이 픽이 좀 떡상을 했고 밀리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픽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밴률이 요 젤이랑 똑같이 밴률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좋은 놈이 이긴다는 게 메타 예측 크게 필요 없다는 게 MSI랑 거의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된 챔피언 밀리오, 니코 이거 빼고 똑같아요. 그냥 끝. 유미는 왜 없냐? 유미는 뱀픽률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승률은 좋은데 뱀픽률은 그렇게까지는? 네. 뱀픽률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유미가 한 번씩 좀 나오는 느낌이긴 한데 가져온 거부터 천천히 보죠. 이게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 뱀픽률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온 거고요. 사이온이 좀 승률이 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픽을 보시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진짜 그대로. 뭐 그렇게 뭐 튀어나온 챔피언도 없고 특이한 챔피언도 없고 특히 이제 크산테가 무지성 뱀픽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예 그대로 간다는 거. 그대로 갑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리고 정글에서 바이가 뱀픽률이 엄청 높고요. 오공이 MSI 때도 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오공도 뱀픽률은 높은데 승률이 좀 갖다 박은 이거 아펠리오스랑 오공이랑 똑같이 좀 약간 패기 느낌이 좀 나는데 오공이 쉽지 않고 리신이 1픽이 나왔었는데 한 판 졌고요. 밑에는 뭐 픽적으로만 이런 픽이 있다. 그리고 녹턴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 게 하이퍼 AD가 무조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녹턴 같은 것도 좀 쓰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이퍼 AD를 물기 위한 바이가 좀 올라왔고 미드가 중요하죠. 미드가 니코가 들어왔습니다. 니코가 아리를 누르고 뱀픽률 1등을 좀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이 니코가 무서운 점이 정글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뭐 니코의 승률이 그렇게 많이 좋게는 안 나왔는데 몰라 저거는 봐야 돼. 뭐 하위권이 썼을 수도 있고 상위권이 좀 덜 썼을 수도 있고 니코 승률은 좀 그러게요 승률이 좀 안 나오긴 했네. 근데 뭐 다른 챔피언들은 그대로 간다. 뭐 그대로 간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게 어제 조사했을 때는 좀 불편한 거 좀 말씀드리자면 어제 조사한 거를 이제 PPT를 넘겨드리고 오늘 경기를 보니까 또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이 수작업으로 이거 제가 그 뱀픽 픽밴 뱀픽률 이거 수정하는 거다 보니까 애니 사진이나 이런 게 조금씩 삐쳐나온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 그 위치가 제가 이거 수작업으로 수정하느라고 이게 위치가 여기도 럼블 보시면은 이게 참 아무튼 그래서 니코가 떡상을 했다. 니코가 지금 좀 좋은 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네 번째로 원딜로 왔는데 아펠리오스가 뱀픽률이 100%인데 승률이 안 나온다. 루나미는 뱀률이 꽤 높다. 그리고 자야는 뭐 그대로 좀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그모 룰루였나? 뭐 한 판 기록이 있는데 코그모는 뭐 딱히 안 쓸 것 같긴 해요. 솔랭에서는 뭐 코그모 사기다 하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얘 코그모는 팀이 잘해야 되는 챔피언이라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코그모. 그래서 계속 좀 안 나올 만한 챔피언인 것 같고 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제리가 또 좋고 징크스가 좀 사기적인 성능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포터인데 유미가 보시면은 밴픽률은 높지 않은데 승률이 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미가 SK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좀 궁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밀리오가 밴픽률이 되게 압도적이죠. 특히 밴률이 되게 압도적이고 룰루는 그대로 지금 좀 많이 진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노틸러스도 승률이 조금 안 나오고 있고 노틸러스가 그리고 승률이 안 나오는 데는 아 노틸러스 보고 브라움을 뽑았는지를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브라움이 좀 상승된 거에도 아마 의미가 있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노틸러스랑 브라움, 라칸 이런 근거리 챔피언도 좀 주시해서 봐야 되고 루나미가 지금 되게 좋다는 얘기는 많은데 사실상 그렇게 승률이 좀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밀리오가 되게 좀 뱀픽률이 잘 나오고 있고 근저 챔피언도 승률이 뭐 잘 나오고 있고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울프의 예측 그러면 메타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 뭐 그대로 갈 것 같아요. 무지성 선픽으로 좋은 크산트랑 사이온 나올 것 같고요. 그대로 요거 뚫기 위해서 그웬 나올 것 같고요. 그대로 진짜 그대로 또 얘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거 왜 밴 안 하나요? 심심하면 나오는 그라가스 요거 4개 이거 4개 그대로 돌릴 것 같아요. 맨날 보던 애들 여기서 뭐 딱히 막 더 추가될 만한 챔피언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고 뭐 하나씩 뭐 들어오긴 할 건데 아 잭스는 한국팀이 잭스를 그렇게 선호하는 느낌은 또 아니기는 해가지고 아트요? 아트는 사이언 상대로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거 상대로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이고 얘네가 죽으면 이제 하나씩 온몸 비틀기를 하겠죠? 잭스? 잭스는 기인 말고는 딱히 안 쓸 것 같긴 해요. 한 이 정도? 여기서 쭉쭉쭉 더 나오긴 하겠죠. 뭐 아까 보여드렸던 얘네들이 그러니까 돌리면서 나올 건데 한국은 잭스를 선호를 좀 안 하는 느낌이고 나름 알파가 차라리 좀 더 나올 만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트도 나올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골자는 얘네로 간다. 이놈들로 간다. 한국은 피오라 잭스보단 차라리 나르여가지고 제이스요? 제이스 탑 제이스도 그렇게 막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다음으로 정글인데 예, 정글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바이 50 비에고 그대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니코 정글이 좀 나올 법해요. 니코 정글이 그 다음 패치에도 좀 변경점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카직스 니코 이런 것도 그대로 나오고 그놈이 그놈이 계속 그놈이 그놈 정글도 나무 세주 얘네 탱커 카직스 니코 국지전하기 좋은 거 바이 50 비에고 한타하기 좋은 거 요놈들 그대로 좀 굴러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미드도 그대로입니다. 뭐 여기서 근데 니코가 들어왔다는 거 근데 애니, 아리, 니코 3파전이 좀 예상이 되고 LPL보다 LCK가 애니 선호도가 더 높아가지고 LPL은 애니가 뱀픽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LCK 기준으로는 애니가 뱀픽률이 좀 높을 것 같긴 해요. 노틸은 이제는 조금 많이 들어가서 안 나올 것 같다는 게 좀 정배인 것 같고 얘네가 조금 많이 나올 것 같고 니코가 지금 약간 사기 느낌이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아리랑 니코가 좀 사기 느낌이 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연계가 되는 거죠. 바이가 뱀픽률이 좋았던 거. 그러면 아리바이가 진짜 많이 나오겠구나. 그럼 아리바이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될까? LPL에서는 제이스를 좀 많이 뽑긴 하더라고요. 아리 상대로. 리산드라, LCK는 리산드라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리산드라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리산드라가 지금 같은 하이퍼 AD에다가 탱커 있는 조합에는 리산드라가 좀 구려가지고 신드라 나올 법하지 않나요? 신드라도 나올 법한데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한국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그 뱀픽의 눈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눈치를 좀 봐야 돼가지고 신드라가 승률이 또 괜찮게 나오면은 쓸 건데 이게 신드라만 보면은 이게 발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참. 신드라 괜찮긴 하던데 빅토르 나오면 여기는 발작한 빅토르 빅토르는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는 빅토르도 뭐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빅토르 진짜 좀 어지럽다. 빅토르나 탈론이나 뭐가 다른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드는 이런 챔피언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게 좀 중요해요. 제이스 뭐 쓰는 애들만 쓰는 픽이라 제이스가 얼마나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 다음으로 원딜인데요. 원딜은 요거 이제 파트너입니다. 요 유미의 보통 룰루까지 제리는 그러니까 유미랑 룰루만 다른 거는 좀 안 쓰고 징크스가 그냥 압도적이고 제리 루나미가 이렇게 3파전으로 갈 것 같고요. 아펠은 이게 무난히는 계속 나올 건데 계속 승률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아펠이 지금 장점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뭐 한타 캐리력 징크스랑 제리한테 밀리죠.
그렇다고 뭐 중반 타이밍에 힘 루시안 나메한테 밀리고 라인전은 또 이지카르마 쪽에 좀 밀려가지고 되게 아펠이 좀 설 자리가 좀 없어요 지금. 룰루 사기 아니냐? 룰루는 승률이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룰루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양악챔 플러스 버스챔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악챔에다가 버스챔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룰루로 라인전을 진짜 개패버리면 그것만한 사기 챔피언이었거든. 근데 이게 보통 좀 비등비등한 경기력의 게임이 되면 룰루가 보통 못 패. 그러면 버스챔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버스를 잘 못 타. 역전이 안 되고 되게 애매해 룰루가. 그래서 되게 애매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서폿이 강제되지 않는 징크스가 또 사기 같네요. 야, 정확하게 보셨어요. 징크스는 뭐랑 써도 되게 좋아요. 징크스 라칸, 징크스 브라움, 징크스 노틸, 뭐 징크스 레오나, 레나타, 뭐 유미를 써도 되고 뭐 카르마 써도 되고 징크스가 서포터를 하나도 안 타가지고 그래서 징크스가 후반 캐리력도 높은데 서포터를 안 탄다는 좀 장점이 있어서 징크스가 계속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펠은 징크스보다 캐리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펠이 좀 별로야. 그러니까 장점이 많이 없어. 너무 하이오한 느낌이 좀 많이 나서. 근데 이게 옛날엔 안 그랬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요새는 그러냐? 이게 궁금하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이 변경이 컸어요. 보통 옛날에 징크스는 돌풍, 고연포, 인피, 도미닉 이렇게 가면서 그 3코어에서 4코어가 나와야 좀 데미지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징크스가 이번 메타 MSI 기준으로 좋아진 게 템트리가 좀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그 절정의 것만 올리고 인피를 그냥 올려버리니까 그냥 2코어 반부터 데미지가 그냥 뻥뻥 나와가지고 그래서 징크스가 그래서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코그모는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좀 박아놓은 게 그러니까 얘가 솔랭에서 사기라는 얘기는 진짜 옛날부터 분기별로 나왔어. 코그모가 뭐 그러니까 코그모가 대회에서 절대 안 나와가지고 솔랭에서 계속 그냥 버프를 해주거든요. 뭐 큐버프에 이버프에 W 한번 리메이크도 해주고 궁도 뭐 어떻게 해주고 큐버프 또 해주고 이도 또 버프 해주고 그냥 계속 버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솔랭에서는 그러니까 코그모 딜각을 무지성으로 맞아주잖아. 그냥 W 키면은 8초 동안 싸워주잖아. 그러니까 코그모가 사기인 건데 팀게임에선 코그모가 W 켜버리면은 바로 이게 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코그모가 팀게임에선 진짜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코그모는 아 모르겠다. 이번에도 솔랭은 사기라는데 대회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해. 그래서 원딜은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프터인데 유미 밀리오가 그러니까 유미가 뱀픽률은 안 좋은데 제가 2강 체제라고 써놓은 게 그냥 압도적으로 지금 밀리오가 좋거든요. 근데 밀리오에 비빌만한 게 유미밖에 없어요. 근데 뱀픽률 자체는 유미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승률이나 게임에서 좀 인게임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좀 사기적인 느낌이 좀 나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친구들이 좀 비빌만한 애들 그러니까 밀리오만큼 유미가 좋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유미가 그래도 이 뒤에 있는 얘네보단 좋아 보입니다.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얘네 픽이 없으면은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MSI에서도 많이 나왔던 노틸, 라칸, 브라움이죠. 얘네가 좀 자주 나올 것 같고 레나타는 그렇게 쓸까 싶은데 레나타도 룰루 하기 싫으면 레나타 쓸 것 같아요. 또 레나타를 좋아하는 ACK 팀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룰루 하기 싫을 때 레나타 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룰루는 이제 좀 진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룰루는 제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룰루도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메타 예측이었고 그렇다면 순위 예측 당연히 코비산 저스덤이 이긴다. 왜냐면 아직 뭐 서머 시작도 안 했고 뭐 로스터 그대로 가는데 순위 예측하기에 많이 부담스럽고 많이 위험합니다. 컨디션 좋은 놈이 이기겠죠. 오늘 너무 날먹이라고요? 오늘 정도는 날먹해도 되잖아. 이거 프리뷰인데. 예, 그냥 프리뷰니까. 그냥 순위 예측을 안 한다 하지.